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최근의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IRA 법안의 유예 기대감에 힘입어 자동차 업종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끝났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고물가로 소비 심리마저 약화되며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어음 CP 금리가 재차 연고점을 경신하며 5%에 육박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도 중요하지만 신용위험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오프라인 구현, 이자 지급과 환수, 동결 및 추심, 국가 간 송금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지급 서비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개월간 2단계에 걸쳐 순차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용량의 1TB 8세대 V-NAND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을 주도하고 자동차 시장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정부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7,130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세제 혜택을 포함해 총 1억 5,600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이 합작 공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7일 진행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중심에는 커뮤니티가 있다며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 커뮤니티 커머스를 내딛었듯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서비스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오픈톡을 스포츠 외에도 증권, 드라마, 이슈 키워드 등 영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광고, 커머스, 플레이스 등 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 재무적 시너지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세계가 백화점업황 호조와 핵심 자회사들의 활약으로 3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한 3분기 1,5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미국의 심장학회가 열리고 UN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9월 12 고용동향지수, 독일의 9월 산업생산, 한국의 9월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바이오엔텍, 팔란티어, 액티비전 블리자드, 웰타워,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는 KT, GS리테일, CJ대한통운, CJ E&M, CJ CGV, NHN, 스튜디오드래곤, 현대백화점, 롯데케미칼, SK네트워크스, 포우롱인더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장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10월 실업률 증가 영향에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연준이 당장 피봇을 결정할 수는 없겠으나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반등한 반면 2차전지 섹터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가 공화당 우세로 전망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가 나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말 사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고 밝혔으나 관련주의 낙폭이 크지 않았던 것을 보면 중국의 정책 전환 기대감 역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 미국 중간선거 결과, 중국 제로 코로나 전환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은 펀더멘털보다 센티멘털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추가적인 수급의 유입보다는 내부적으로 손바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초반까지는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향배는 주중에 예정된 CPI 발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고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기다리는 투자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월 7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